품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제 자작곡이고요. 네. 저의 정체성이 가장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죠.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네. 노래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에너지로 뭔가 이런 따뜻함을 좀 채워드리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에 이제 그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제가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붙여봤던 노래예요. 투미라는 제가 투미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노래는 조금 다른 곡들하고 좀 다르게 느꼈거든요. 네네. 정말 다른 창법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보셨고 예. 이 노래는 그러니까 큰 나무 토막 하나가 정말 저 큰 강물에서 쫙 떠내려오는 그러니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처음부터 피지컬을 아끼지 않고 그 풀로 이렇게 쭉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곡인데 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영혼 아주 깊숙한 곳까지 막 끌어올려서 그런 느낌을 담기 위해서 피지컬 진짜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고 네. 공연 때도 그 분만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네. 선곡하기가 좀 무서워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체력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체력장이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투미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궁금하다. 네, 이 곡은 우와. 제가 야, 역시 와. 수정! 아, 파워죠, 파워. 파워. 어쩐지 제가 이 곡을 연습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노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래서 하면서 체력도 너무 힘들고 이 표현 방법도 힘들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예. 지금 방금 예. 설명해 주시는 대로 그런 한계가 느껴지는 곡이에요, 부르면서. 야,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다, 진짜. 그러면 한번 이선영 씨가 부른 투미 들어보죠. 예! 파이팅. 근데 진짜 너무 나도 힘들어. 나도 심각해요. 나도 안 하는 노래야.